안녕하세요.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. 같이 책들 확보해보고. 이마대 국이네요. 마진 줄. 목소리 잘 들리죠? 좋은 기회 아닙니까? 면보까지 넣고. 네, 장기로 스트레스 풀려고 방송했습니다. 일단 장군. 아, 정형이네요. 졸래나. 아, 호수니까 기막까지 한번 나가죠. 다시 진출하겠습니다. 굉장히 수비형 기풍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양극 달러 가보죠. 차가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럼 찻길 열고 둘게요. 열리는 거죠, 이렇게. 목중에 풀리고. 밀면은, 아, 미는 게 아니야? 공 돌려보고. 핸드샷. 양포 분할하겠습니다. 아, 차를 거나요? 뭐 어쩔 수 없네. 도망가야 되네. 일단 한대 패버리자, 이거. 약화시키고 둘게요. 에이, 공격이다. 뇌 나가보고. 돌이 걸릴 수가 응수하라. 일단 물어보겠습니다. 대회마다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좀 많죠. 그러면서 좀 한수 배우기도 하고. 일단 궁을 한번 내리겠습니다. 일단은 3병 대 1졸 싸움으로 나중에 간다는 거죠. 이렇게 충분히 치고 둘수 있습니다. 반은 그래도 덤이 있기 때문에, 덤이 남죠. 0.5점이. 상졸됐기 때문에. 아, 저렇게 두나요? 그럼 일단 폴 넘겨가지고 이쪽 살짝 세워봅시다. 우찌 되는가? 지금 여기 걸려있죠? 뽑아 있으니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,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. 좀 맛있게 준우승 했습니다. 아, 이거 먹죠, 이거는. 이거는 뭐 먹는 거죠, 이거 뭐. 먹고 따질 필요 없지. 대차를 안 하죠. 먹어야지. 장래나 소리 한번 쳐주고.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이게 퍼달라고 오는 수가 있거든요. 상장이라서 입버가 못 뜹니다.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. 끼우면은, 끼우는 수도 둘수 있긴 한데, 퍼달라고 온다. 아이, 몰라, 강공이다, 오늘은. 분노 공지작인데 강공 갑시다. 이게 지금 퍼달라고 하면 퍼는 죽습니다. 상장이라서 입버 못 뜨죠. 퍼가 뜨면 궁이 죽죠. 그래도 나도 한칸 놀이로 그냥 들이대 봅시다. 먹고 장군에 이거 먹어야죠 뭐. 다 때려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. 참는 게 아니죠. 예의가 아닙니다. 못 부른 거지. 궁 돌겠죠. 다 때려봅시다. 이거를 먼저 먹을 걸 그랬나? 이거를 먼저 좀 먹었어야 되는 건데. 이게 좀 너무 의식했네요. 여기 오는 순간. 내 포가 죽는다. 이게 좀 너무 의식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양도 치겠다는 건데. 올려주고 상으로 치면 포가 이렇게 뒤로 세우는 수도 좀 있는데요. 면포를 먹고 걸리면은 다시 치는 게좀 좋았던 것 같은데. 복귀를 한번 해보게. 좀 수익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첫 판에 좀 미스 난것 같은데. 네, 이준호님 어서오세요. 이게 여기 오는 수가 좀 무서워가지고, 네, 그러긴 조금 미스네요. 좀 잘못 떴습니다. 먹겠죠? 이제 포달라고 뜨고, 뭐 이런 수가 좀 좋아가지고, 차를 죽이더라도 충분히 뭐 이득이 나오는 수 같아가지고. 장구 때려주고. 살 올려서 포를 이쪽 넘기도록 준비를 해야죠. 상대 공라인 쪽에 항상 포로 배치하라. 많이 얘기 드렸고. 첫 판이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. 머리가 좀덜 풀렸다 생각하시고. 그래도 뭐 시원하게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. 대국은 오늘 졌지만, 그래도 방송대국만큼은 좀 시원하게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. 올려주면 되고.
뭐 대회에서 이기고 지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 뭐또 올리면 됩니다. 이거는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병들이 올라가면서 좀 술을 좀더준게 아닌가 싶네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이포가 이제 이쪽 넘었을 때 상대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장군이죠, 뭐. 뭐짤 없습니다. 장군부터 때려놓고 보는 거죠, 뭐. 인정사정 없이. 또 사내나 가야지. 사내나! 소리 합쳐주고. 먹지도 못합니다. 먹으면 궁이 죽죠. 포장이니까. 돌겠습니다. 다시 뭐 빠져드니까 당장 안 죽거든요. 일단 한번 돌아볼까요? 장군 모르면은 차가 죽으니까요. 차장에 공 올라오면은 반대차가 죽죠. 한번 노려주고. 일단 궁금하니까. 길을 막겠죠, 아마. 길을 막는 수가 정수 같습니다. 아니면 차가 올라와서 이 말을 달라가든가. 뭐그 정도. 아, 마로 막나요? 마로 막는 거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. 아니, 공격이 지금 어차피 2%는 못 뜹니다. 포장이나 얘기 드렸고. 나가. 일단 나가보자. 또 졸래나. 묵고 살자고 둡시다. 묵고 살자. 또 졸래나. 이거 묵어라. 나는 졸물 난다. 가격 싼거 먹을게.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이 마가 걸리고요. 이 장군의 차 잡는 수하고 양방으로 걸린다는 거죠. 그냥 죽이진 않습니다. 김물을.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50여 분 들어오셨네. 감사합니다. 남았습니다. 대차? 와, 대차? 대차는 안 되지. 좋아요. 이제는 뭐, 걸렸으니까, 치는 수가 이제 공이 되니까, 뭐 다시 말을 잡으러 가는 거는 좀 별로 같고요. 마가 다시 와보겠습니다. 지금 밀지는 뭐하지? 밀면 포로 치니까 밀지는 뭐합니다. 아이, 먹어. 그냥. 다 때려, 그냥. 묵어라. 죽든가 살든가 일단 때려봅시다. 없는 살림에. 일단 패고, 땡땡하니까 뚫어봐야죠. 이준호님이 아까 공격적이 뚫어 안 했나요? 남았습니다. 또 먹어. 못 뿌라, 마. 까짓 거. 양마 다 준다. 먹으면 장군에 올랐을 때 남았습니다. 깨꼬닥이죠. 일단은 마 대를 또 붙여볼까요? 의중에서라 마네나 마가 말을 먹겠지. 이러면 포로 달라고 하죠. 포네나 이게 상황이 여기 뜨는 수도 있는데요. 그 손은 안 뒀습니다. 대차를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주겠습니다. 차를 줍니다. 깔끔하게. 남았습니다. 그냥 분노하겠습니다. 계속. 양포 녹이죠. 잘 놓습니다. 마가 뜨면서 양수겸장이죠. 포장. 포장마장 양수겸장에 궁이 돌수 없으니까 포장이니까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해가시죠? 이 정도는. 양수겸장에 궁이 못 돌면 외통이다. 잘 놓습니다. 다음 될것 같아요. 아까 전에, 아, 맞다. 그 부분 한번 보자. 네. 아까 전에 그 부분 한번, 이게 여기 좀 잘못 뒀죠. 먹었을 때, 장군 불렀을 때, 궁이 돌았는데, 이거를 먼저 장군을 때리고, 이거를 장군을 때리고, 살아봤든지 하면 여기를 때렸어야 되는 게 정수인데, 좀 잘못 둬버렸네. 차가 여기 오는 걸 계속 의식을 해버렸네요. 이러고 이걸 먹으면 되는데, 이거를 좀, 잘못 의식을 한것 같습니다. 미스죠, 미스.
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자리도 먹으면 이 자리 왔을 때 장군의 포는 김에서 장군의 2차가 죽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차장 부르고 사 받으면 포가 넘어서 장군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이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도 할수 없습니다. 계속 여기 둘 수도 없고 넘기면 차가 또 1승 가야 되는 부분이죠. 차장 무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가 좋지도 않네요. 이러면 그지 뭐 끝났죠. 한 12점 차이 나는데 그지 끝나는 부분이에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짱구!